LG 윙을 스위벌 모드로 하고 카메라를 실행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짐벌 모드 카메라로 실행이 되는데요. 상단에 물음표를 누르면 모두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짐벌 모드, 그다음 조이스틱, 락 버튼 활용 방법, FP, V 모드, P, F 모드, F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동영상 크기 16:9의 FHD와 HD 두 가지로만 조절 가능하고요. 고효율 동영상 파일 설정, 짐벌 모드 셔터 스피드가 펌업이 되면서 추가가 됐는데 기본 모드 외에 셔터 스피드를 높이는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선, 워터마크 추가에는 원하는 서명을 추가하거나 기본적인 해시태그 문구인 워터마크 추가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소는 SD카드 내부 저장소 설정할 수 있는 건 모든 카메라 기능의 공통이고요. 위치 정보 저장 기능 또한 선택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도는 HD와 FHD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플래시는 톤전등처럼 계속 켜고 있는 기능이나 끄는 기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락 버튼 기능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현재 화면을 고정하며 촬영한다고 메인 스크린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점차 좌측으로 시선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 우,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는데도 카메라의 시선이 바뀌죠? 하단, 상단, 화살표를 누르면 기본 한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FPV, First Person View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 Pan Follow 모드, Follow 모드,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벨벳에서 추가됐던 동영상 기능이 짐벌 모드에도 추가가 됩니다. 기본은 스테레오 동영상 촬영이고요. 다음은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포커스 이세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요. 옆에 이 셔터 버튼이 있는데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사진이 촬영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진첩에 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찍은 사진을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공유를 하거나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듀얼 레코딩 기능입니다.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별도로 저장할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보이는 대로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플래시를 완전히 손전등처럼 켜거나 끌 수가 있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고효율 동영상 파일, 흔들림 보정, 위치 정보 저장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크기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반반씩 분할해서 보거나 전면 카메라를 작게 PIP 분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느낌표를 누르면 듀얼 레코딩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전후면 카메라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랩스 기능입니다. 벨벳에서 추가됐던 카메라 기능이죠. 벨벳보다 훨씬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물음표를 누르면 타임랩스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타임랩스가 있고 야간 타임랩스라는 게 추가됐는데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동영상 크기는 타임랩스에서는 여러 가지 크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효율 동영상 파일 설정 가능하고요. 흔들림 보정 기능, 안내선 위치 정보 저장, 저장소 위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흔들림 보정, 그 스테디캠 기능을 켜면 이렇게 해상도가 바뀌는데
이때는 FHD와 HD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4K는 불가능하고요. 야간 타임랩스에서는 스테디캠이 사용 불가능하고 4K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임랩스 속도는 오토부터 1배속, 5배속, 10배속, 15배속, 30배속, 60배속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슬로우 모션 지 물음표를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데 구간 슬로우 모션, 전체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고요. 돈이 바퀴를 누르면 고효율 동영상 파일 설정, 안내선, 위치 정보 저장 설정 등이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구간으로 할지 전체 슬로우 모션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이 선택 동일하고 미리 보기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편집 모드입니다.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 지금 메인 스크린에만 이렇게 편집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하단에 보면 세컨드 스크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편집 화면이 세컨드 스크린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생, 정지, 그리고 해상도 변경, 다양한 테마 선택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LG 스마트월드에서 테마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간 편집, 색조 변경, 배경음악 삽입, 다양한 배경음악을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텍스트 삽입, 이모티콘 삽입, 재생 속도 조절도 각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느리게 0.5배 느리게 바꿨고요. 마지막으로 비율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편하게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블 모드가 아닐 때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기능 기본에 한번 누르면 2배 확대, 0.5배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장면별 맞춤 촬영, 구도 추천, 팁, 사진 크기 4:3, 16:9, 1:1, 풀비전까지 있고요. HDR 기능, 초광각 사진 왜곡 보정 설정, 고효율 이미지 파일, 라이브 포토 기능, 안내선, 음성 촬영, 워터마크 추가, 위치 정보 저장 등의 설정이 있고요. 4:3 외에 16:9, 1:1, 풀, 바로 편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효과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LG 스마트월드에 가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플래시 기능은 항상 사용하거나 오토 끌 수 있는 세 가지 모드가 있고 타이머 버튼 3초, 5초, 10초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측의 이 버튼은 정면을 인식해서 최적화된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구글 렌즈 기능입니다.
다음 동영상 기능입니다. 이것 또한 짐벌 카메라 있던 기능들과 동일한데요. 4K까지 지원을 하고 고열 동영상 파일, 흔들림 보정, 트래킹, 포커스 지원을 하고요. 상단 메뉴 동일하고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 포커스 기능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은 타임랩스 기능, 역시 짐벌 카메라 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셀카일 때 설정인데요. 정면별 맞춤 촬영, 팁, 사진 크기는 다섯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HDR 기능, 인물 사진 왜곡 보정, 고요일 이미지 파일, 좌우 반전 저장, 라이브 포토, 안내선, 셀피 촬영에 제스처, 오토 셀피 기능 선택 가능하고요. 음성 촬영, 워터마크 추가 이런 선택이 가능하고 역시 셀피일 때도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기능이 있고 인물 사진 피부 톤을 매끈하게 조절하는 강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셀피 촬영 시 이 포커스 부분을 누르면 해당 부분에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한 장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할지, 네 장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할지 제스처, 모습이 표시가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사진 옆에 인물로 들어가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이 배경 흐림, 그 다음 3D 포토, 카툰 배경, 스케치 배경, 컬러 포커스, 패닝, 줌, 무대 조명, 무대 조명 흑백 등 다양한 효과 설정이 가능합니다. 옆에 줌 기능이 두 배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은 이런 설정을 지원합니다. 배율은 동일하게 네 가지를 지원하고요. 각각의 메뉴에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심도 설정이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타이머 설정 역시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스티커 기능입니다. 움직이는 이런 스티커를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3D AR 버튼을 누르면 3D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좀 더 실감나는 이런 효과를 주는데요. 인식률이 훌륭해서 정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서도 인식을 합니다. 엘지 벨벳 때보다 더 다양한 효과들이 많아졌네요.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셀카로도 3D AR 스티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보기 기능을 누르면 나이트 뷰
야간 촬영에 최적화된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기능, 좌우로 움직여서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요. 파노라마는 해상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전문가 사진에 들어가면 설정은 로우 포맷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피라는 기능, 트래킹 포커스도 지원을 하고 화면 가이드, 워터마크, 위치 정보 저장도 지원을 합니다.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밤하늘, 야경, 길거리, 해질 무렵, 순간 포착, 다양한 최적화된 수동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사진 외에 전문가 동영상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요. 동영상 크기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FPS 설정도 240프레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화질은 높음까지 선택 가능하고 음질 또한 하이파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효율 동영상 파일도 지원을 하고 흔들림 보정 기능, 트래킹 포커스 기능도 지원을 하네요. 배열은 2배 확대까지 지원하고 광각 카메라라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또한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요. 스피드 설정도 역시 카메라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다음 슬로우 모션 기능. 아까 짐벌 카메라에 있던 기능과 동일한데요. 고효율 동영상 파일 설정만 가능하고 구간 슬로모션이냐 전체 슬로모션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기본과 광각 두 가지 배율로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 외에 유튜브 라이브 AR 스티커 기능도 있는데요. 사진에 이런 움직이는 스티커나 텍스트를 추가해서 재미있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지원하는 기능 같고요. 그 외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스마트 월드에 들어가서 추가 사진 효과를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LG 윙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